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을 뜨겁게 마무리하는 롤리 나잇 오늘 진행을 맡은 당구공 김우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일요일 밤의 요정이죠. 저의 파트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썬데이 엔젤 훈입니다. 아, 이제는 뭐 그런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네요. 아, 뭐 제가 또 얼굴이 좀 두껍다 보니까. 진짜 두껍다. 아, 오늘 좀 세게 나오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두껍다고 해가지고 저도 순간적으로. 저도 사실 이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 아, 노려봤어요. 예. 예. 지난 한 주간 또 훈이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이번 또 SK 장난 아니었죠. 지금 예. 오늘 기점으로 이제 다섯 팀이 플레이오프에 확정이 되었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팀들이 분발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 이상 여기서 이겨도 바뀌지 않는 팀들이 지금 힘이 조금씩 이렇게 내주는 거 보니까 오히려 또 재밌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더 재밌게 됐습니다. 아, 갑자기 왜 해설통이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갑자기 막 어우. 벌써부터 막 끌어오르는구나. 아, 롤리기 할 때 재밌잖아요, 또. 아, 그리고 또 시크릿보드룸에서 또 엄청난 연기력을 선보여가지고. 또 후기가, 아, 한 획을 그었죠, 또. 아, 요즘에 장안의 화제예요, 형님이. 아,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또 롤리나잇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하나생명이 바이퍼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사카모토입니다만 흉내를 냈잖아요. 이건가요? 예. 그게 또 바이퍼입니다만으로 팬들 사이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화제거리가 나올지 끝까지 또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주인공들을 모셔봐야겠죠. 오늘의 주인공, 오늘 승리를 가져간 젠지의 두 선수를 모셔봤는데요. 바로 나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도보지 갑시다, 우리 일어나. 지금 어디 가신지 알아요? 아, 당신 팔러 가는 거야. 아, 아이고, 아이고. 네. 네, 깜짝 놀랐어. 아니, 봐봐. 예, 예. 끌어가지고. 아, 지금. 어우, 야. 우리 손은 내 팔인데. 아, 아, 참.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 젠지의 후한 선수, 그리고 초비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거 보셨어요? 아, 봤습니다. 이게. 또 초비 선수의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팬들에게 나눠주신 굿즈로 갑니다. 오늘 또 팬분들이 또 멋진 값진 선물을 또 받았네요. 네, 증정식 있겠습니다. 예, 아, 직접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비 슈퍼도라까지. 예. 아이고. 아유, 너무 잘 어울리고 이거 뭐. 어떤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저는 약간 그 트로트 가수 약간 뽕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쪼가 예,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예. 것 같은데 마음에 드네요. 아니 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지금. 아니 도란 선수는 또 특히 노래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더 저런 걸로 한번 커스텀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잘 어울리네. 예. 아, 마음에 드세요? 가져갈게요. 아, 당연히 가져. 아, 이게 또 초대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거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두 선수가 이제 좀 들어오는데, 이제 앉았는데, 바지가 좀 굉장히 짧아 보여요. 많이 남네? 발목이 좀 시리시겠어요. 왜 그래요? 아, 이게 좀, 저번에 수선을 했는데, 얘가 어디 한번 갔다 오더니 다시 정신 빠져가지고 쫄아들었더라고요. 아, 수선을 한 건데 뭔가 좀 잘못됐구나. 네, 이게 빨래를 맡기고 들어오는 길에 다시 초심 찾았더라고요. 아, 당구님은 항상 자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돈 주고 샀는데 내 돈 주고 산 거를 이렇게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맞네. 확실히 또 둘 다 키가 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아, 오늘 또 멋진 승리를 2-0 승리를 또 가져가고 프로포 확정 짓고 뭐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땠어요 경기? 아, 오늘 경기요? 일단 크산테를 경기에서 쓰니까 되게 재밌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평소에 또 안 쓰던 거를.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수 때, 그러니까 누구도 안 해봤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처음으로 했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런 건 오늘도 느꼈구나. 또 잘했잖아요. LCK에서 첫 번째 미드 크산테 나왔죠. 그러니까. 또 이제 첫 공을 맛있게 써가지고. 고치 딱 연결시켜 있는 거. 그러니까요. 아, 만족스럽나 보네. 도란 선수는 어땠어요? 아, 저도 오늘 이제 프로 확정 짓고 되게 좋은데 뭔가 2% 좀 아쉽다? 1%를 하려다가 거의 1%는 부족했구나. 2%를 늘리네. 네. 아, 조금 아쉽.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아, 너무 좋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2-0 승리를 가져가고 오늘 또 기분 좋게. 근데 등장할 때 왜 뭐 굳이 업어서 막 등장했어요?
이제 도란 선수가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남들과는 다른 길로 가고 싶다라는 걸 적극 어필해서 적극 반영해서 좀 새롭게 등장해봤습니다. 도란 선수도 그럼 뭐 누가 먼저 업겠다고 업히자고 한 거예요? 뭔가 그냥 걸어 들어가면 좀 재미없고 그래서 뭐 재미있게 등장하는 방법이 없을까 얘기 나누다가 업어 가자 해서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 너무 이제 식상하니까 좀 더 재미있게 한번 등장해 보시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좋았어요. 근데 또 힘들어 하던 것 같은데. 힘들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지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강제 하차를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차에 문제가 있었다. 아무튼 뭐 오늘 등장신부터 굉장히 화려했고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린나이 뭐 평소에 좀 보셨어요? 아 평소에 자주 즐겨보죠. 여기서는 초비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도 돼요. 어차피 다들 바쁘고 연습해야 되고 나니까. 아 그런가요? 네. 방구님도 안 봐요. 예. 네. 안 챙겨봅니다. 챙겨보지 못했고. 근데 오늘 마음껏 즐기면 더 즐기고 가면 되니까. 저희는 우리 안 보고 온 걸 더 선호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라는 좀 저도 봤어? 안 봤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이게 보고 왔으면 좀 김이 빠질 수 있거든요. 식상하지.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롤리나잇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초비, 도란 이 두 선수와 함께 오늘 롤리나잇 한번 뜻깊은 시간 가져볼 텐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순서. 아 우리 또 훈이가 준비를 했죠. 아 이거 제가 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순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잘 나가서. 네, 너무 잘 나가서. 아, 또 자기 입으로 직접 잘 나간다고. 좀 잘 나가긴 하네요.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코너 소개하는 거거든요. 주목해 주십시오. 자,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내 이름은 훈이 탐정이죠. 웃지 마세요. 아니, 뻘쭘하면 그냥 웃지 마. 가만히 있었는데. 명탐정 훈이가 준비한 코너. 훈이. 궁금훈이.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궁금훈이. 어떤 코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롤리나잇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정보들과 에피소드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선수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파헤치는 시간이거든요. 준비되셨어요? 제가 준비할까요? 선수들이 또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여기 그 훈이 님이 밤새 또 두 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좀 곤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또 두 분이 지금 딱 저녁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배고플까봐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드시면서 편하게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 간식 들어와 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이야 지금 이게 지금 치킨도 치킨이지만 사실 예. 이 레몬 주스가 장안의 화제거든요. 이거 남기고 온 선수가 없어요.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치킨은 남겨도 이게 다 마시고 가더라고요. 아 레몬 주스요. 이거 왜 이렇게 많죠? 어때요? 이야, 누가 만들었나요? 이거 시켰죠. 저희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 역시 롤파크. 예, 요 롤파크 앞 앞에서. 혹시 콜라도 있나요? 아 콜라 드릴까요? 아 뭐 준비됩니다. 좀 있으면 들어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그것도 맛있죠? 아 이것도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죠. 어떻게 뭐 제로로 드릴까요? 아 저 제로는 안 먹어. 아 제로 안 먹어. 아 치아 확실하네. 치약이 확실해. 그러니까요. 아 전 살 좀 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냥 주는 대로 먹는데 자기 차이 확실해.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여쭤볼게요. 아 선수들이 또 원하는 거 되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또 훈이 탐정 첫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즈 선수가 팀 내에서 좀 귀여움을 많이 받는 게 약간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즈 선수의 그 펜타킬도 팀원이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먼저 보란 선수부터. 딱히 의식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약간 나이 어리고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뭔가 챙겨주고 싶고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나이 어리고 그냥 그런 귀여운 맛에 토비 선수는 지금 맛있게 또 치킨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천천히 아 맛있어요? 아 뭐 자신 있게 다 가지고 나중에 포장도 해줄게요. 진짜요? 아 포장해줄게. 아 근데 저는 이제 저 사실 펜타키를 챙겨주려는 건 이제 먹을 차례거든. 저는 펜타키를 챙겨주려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막 챙겨주니까 살짝 분위기상 일단 킬 양분을 할게 하는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소환이는 앞으로 펜타 할 날도 많고 기회도 많을 텐데 굳이 이제
생겨지 않아 싶기도 한데 챙겨줘야죠. 막내니까. 네, 그쵸, 막내니까 그쵸. 귀여우니까. 나는 뭐 자. 딱히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또 팀원들 분위기도 그렇고 나만 그걸 왜 챙겨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챙겨줄 그런 이미지를 좀 보이겠습니다. 아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중요하지만 또 약간 또 약간 츤데레 스타일. 예. 예. 말은 그렇게 해도 진짜 초비 선수가 잘 챙겨주는 게 보여요 사실. 예. 근데 또 페이즈 선수가 귀여움을 많이 받는데 도란 선수는 좀 다른 생각이 있나 봐요. 그렇죠. 어때요? 예.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죠? 그 도란 선수는 페이즈 선수보다 다른 선수를 조금 더 귀여워한다고. 아 귀여운 거는 또 아닌데 이제 매력 있는 선수가 이제 딜라이트 선수. 아. 나이도 일단 어리고 되게 통통한 게 얘기하는 것도 톤이 되게 신이 나거든요. 같이 얘기하면 아 약간 톤 자체가 그래서 얘기하면 또 재밌고 정말 매력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사실 약간 귀엽고 좀 이렇게 활달한 쪽은 딜라이트 선수가 네 근데 수환 아 그 페이즈 선수는 너무 애 같아서. 네,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페이즈 선수는 나이로 애교를 부린다. 아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제가 정보를 가져온 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이로 애교를 부린다는 게 뭐 어떤? 아 본인이 막 어필하진 않는데 이제 뭔가 보고 있으면 계속 나이가 의식이 되니까 저는 그냥 존재 자체가 네, 네. 어린이 딱 티가 나고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 초비 선수가 보기에도 그런가요? 저번에 수환이랑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그냥 허공을 응시하더라고요. 이렇게 응시하더라고요. 모른 척하면서? 네, 그런 거 보면 좀 귀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역시 형들하고 있다 보니까 초비 선수는 팀에서 누가 제일 귀여우실까요? 당신은 아니에요. 도라는 절대 아니고 네, 저는 수환이랑 환정이 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서로 다른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 귀여움에도 컨디션이 있구나. 근데 딜라이트 선수가 좀 질투하는 것 같아요. 페이즈 선수. 그렇게 좀 형들이 네. 이뻐하는 거를? 네. 왜? 어떻게? 티가 나요? 조금 좀 그런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난 잘 모르겠어요. 발을 바로 빼버리시는데. 아, 요걸 또 나중에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그렇죠.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음 질문, 요거 조금. 이거 좀 세죠? 초비 선수, 저는, 지금 좀 긴장하셔야 되는데. 예. 한 번 일단 드시고. 예. 초비 선수에게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민원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초비에 대한 민원. 초비와 룸메즈 3년 차인데, 가끔 깐깐하게 굴어서 피곤하다. 어떻게 뭐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비 선수. 네? 네? 그 깐깐하게 군다고요? 네. 깐깐하게 굴어서 피곤해까지. 네, 자기가 지금 룸메 3년 차인데 너무 조비가 깐깐하게 굴어서 자기 좀 피곤하다고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인가요?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있습니다만. 말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왜냐면 이게. 같이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서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만 좀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불만이 있듯이 나도 그 사람의 불만이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뿐이다. 어차피 다 이해하고 서로 그렇게 사는 거다. 좀 불가피한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 일방통행은 아니다. 혹시 그 3년 차 룸메이트가 누군지 누구지? 모르겠네. 예. 누구래? 3년차. 난 그렇게. 무슨 형인가? 그러면 도란 선수. 예. 초비 선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깐깐하게 구는지. 네. 나야? 모르지.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큰 불만은 없는데, 이제 좀 큰 것만 찍어보자면. 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지만. 말해 말아. 큰 것만 찍어보자. 여기서 다 풀고 가? 풀자. 이제 같이 방을 쓰잖아요. 예. 둘이 쓰는데 저는 좀 잠기가 밝고 예민해요. 좀 시끄러운 걸 잘 못 자는데. 근데 옆에서 막 불 끄고 이제 둘 다 누워서 이제 할 거 하면 저는 이제 자는데 옆에서 막 유튜브 소리가 들린다던가. 이제 휴대폰 소리 때문에 제가 잠을 좀 설치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해봤지 우리가.
아, 근데 가끔 에어팟을 끼고 들을 때도 있어. 아 가끔 그러니까 가끔이잖아. 가끔. 가끔이야. 가끔. 사실 영상을 보면 이렇게 어둡게 해야 잠이 오는데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 밝기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제 소리가 좀 소리에 예민하죠 제가. 그럼 뭐 이런 거 그 무선 이어폰 같은 거 끼고 들으면 좀 괜찮나요? 훨씬 낫긴 하죠. 할 말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 끼고 들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들리게 해서. 일단 에어팟을 이 하이가 좀 번거롭고요. 아 그거 하는 그. 아 그리고 저는 일단 소리를 그래도 최대한을 줄여 나가지고 안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피드백으로 가끔 에어팟을 끼긴 해요. 아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일방 통행이 아니라 쌍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혹시 뭐 조금 풀어주시죠 초비 선수도 그러면은. 나도 여기서 뭐가... 서운한 거 있었으면 다 풀고 가셔도 뭐. 근데 이게 딱히 없나 본데. 네, 있긴 한데 일단 있어? 뭐가 있지? 그 아니 저번에 낮잠을 자고 있길래 최대한 조용히 씻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정 중이야. 교정 왁스를 찾으려고 그치. 서랍을 여는데 이 드르르? 열고 닫는 소리가 날 때마다 뒤에서 한통 소리가 한통 소리. 아, 너 들으라고 들으라고. 아,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야 좀 조금만 조용히 해줘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압박감이. 아 그치 그치. 아 차라리 말을 해주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아 그런 사실입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얘기를 해도 이제 좀 피드백이 안 되니까 아 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 자모는데 그냥 가야겠다 나가야겠다 하고 이제 나가는. 근데 또 일단 사이가 좋으시니까 지금 3년째 룸메이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조그만 불편사항이 있어도. 아니 그럼요. 아니 이게 사실 해결이 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는 뭐 인원을 이게 인원 배치를 다시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차피 또 이업도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쵸? 또 끼고 조용히 하면 되고 또 보라 선수도 뭐 시끄러우면 나가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둘이 뭐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악수 한번 하세요. 또 룸메이트 3년 차고. 그렇죠. 잘 지내봅시다. 4년 차, 5년 차 가야죠. 아 그럼요. 제가 두 선수에게 온 제보인데요. 저는 이 제보를 보고 조금 오싹했어요. 사실. 조금. 뭐죠? 제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둘이 제 방문 앞에 서서 무표정으로 30초 정도 빤히 쳐다보고 간다. 저희한테 익명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누구의 제보인지 알 것 같으세요? 네, 알 것 같아요. 누구죠? 혹시 누구? 저희 좀 막내가 이렇게 또 그렇죠. 몰래 편지를 썼네요. 아니 근데 그 둘이 왜 방문 앞에 서서 무표정으로 이렇게 30초 동안 빤히 쳐다보고 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방이 바로 가까워서 붙어 있어서 가깝기도 한데 이제 왕호형이었나 그 낙청한테 수환이가 가위를 자주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하고 보러 가는 겁니다. 아 그것 때문에 가위 눌리는 거 아니야? 쳐다보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아 걱정되는 마음에. 아 진짜로? 왜 같이 근데 왜 같이 그렇게 무표정으로 빤히 서 있어? 수환이가 페이지 선수가 말일 수가 좀 적어서 이제 먼저 대화를 안 하면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심심할까 봐 외로울까 봐 먼저 가서 좀 관심을 이제 표현한 거죠. 아 그 말이라도 걸어지던가 빨리 나와요. 아 뭐 수환아 뭐 자 이렇게 물어 말할 수 있잖아. 아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페이지 선수가 먼저 말 잘 안 하니까. 말 좀 걸어줘 하면서 이제 또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좀 이렇게 쳐다보고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지 이러고 쳐다보는 건데 그래도 또 조용히 있구나 그냥 상대도 맞아요. 근데 좀 무섭겠다. 그러니까요. 오싹했어요. 아 자려고 누워 있는데 가만히 두 명이 이렇게 누워 말도 안 걸고 이렇게 있으면은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무서울만 하네. 알겠습니다. 차라리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려고 아니고 낮잠 시간에. 낮잠 시간에? 네. 아, 밤에 아니라 낮에? 네, 밤엔 저도 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어쨌든 말을 좀 걸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대답하는 와중에 콜라가 지금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콜라 넣어주시죠. 예, 또 원하시던 콜라를 원래 이렇게 특별히 다른 음료를 또 이렇게 주문한 적이 없었는데 좀 특별히 또 두 분이시니까 또 이게 제로가 아닌 감사합니다. 예. 칼로리 있는 걸로 좋아요? 느낌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도란 선수 달마다 지금 용돈을 받아서 쓴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오, 그럼 뭐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장단점?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는 게 제가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헤프게 쓰는 그런 좀 경제관념이 아직 좀 부족해서 이제 좀 정해두고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산다던가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전혀 모자르거나 그러진 않고. 아, 모자르면 좀 더 달라고 하긴 해. 아, 일단은 그쵸. 그래도 어째 상한선을 정해놓고. 네. 초비 선수는 뭐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나요? 천천히 드시고. 그럼 예. 당구님 용돈 받아서 생활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역시 예. 가장.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용돈 받아서 생활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달에 딱 얼마씩 저에게 들어오게 따로 해놔가지고 그 안에서 쓰는데. 딱히 제가 막 돈이 필요한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돈 없어도 그냥 잘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사실 프로게이머도 또 수소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디서 나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란 선수 어쨌든 뭐 용돈이 부족하고 이제 뭐 더 달라 할 때도 있다. 이유를 또 이유를 가져왔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도란 선수가 용돈을 옷에 가장 많이 사간다고. 소문이 지금 자자하게 깔렸거든요. 또 패셔니스타예요? 그래서 초비 선수가 옆에서 봤을 때 도란 선수 약간 투자한 것처럼 입고 다니나요? 아, 제가 또 제보한 건 아니지만 목격담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목격담 나옵니다. 전 제보 안 했어요. 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거실에서 새로운 신발을 신고 있었고요. 아, 새 신발을 신고 거실에서? 한번 새로운 신발을 산 건지 선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착용감을 보고 있었고 이제 스크림하고 돌아오는 길에 앞에 택배가 있었는데 의류 택배였어요. 근데 거기 이제 이름이 최엑스준 이렇게 익명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아, 최근까지도 이렇게 또 신발이나 이런 옷에 좀 관심, 원래 평소에도 좀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막 많이 나가 직업상 많이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지인을 만나러 갈 때 그래도 깔끔하게 입는 걸 선호해서 네.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용돈을 가장 많이 쓰는 비중은 이제 의류 쪽이나 패션 쪽에. 근데 이제 또 확실히 보면은 패션 감각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그러면 진짜 투자할 만 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초비가 보기에도 옷 좀 입는데? 옷 좀 입을 줄 아는데. 그 정도로. 옷 좀 입을 줄 아는데. 지금 채팅창에 도드래곤이라고. 지금 패셔니스타라고 장난 아니에요. 그럼 초비 선수는 용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옛날에는 게임할 때 가장 많이 썼고 최근에는 이제 피부과나 치과 쪽에 병원 쪽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거기 투자를 하는구나. 치과는 진짜 일찍 갈수록 좋거든요. 아, 좀 위험하세요? 아니, 늦게 가면은 이게 1년, 2년 늦게 갈수록 돈이 뭐 배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치료를 초장에. 해야 됩니다. 예, 초장에 좀 치료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비 선수는 꾸준히 제가 기부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기사도 많이 났죠.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기부를 시작했다고 제가 갖고 왔어요. 맞나요? 아, 맞습니다. 아.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도 부모님에게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이제 좀 뭐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은 사회 기부도 하는 게 여유도 좋고 그냥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꾸준히 좋은 영향력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기부를 하게 되었어요. 아, 박수 한번 줄까요? 좋은 일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쉽지 않죠. 그럼요. 아, 너무 훈훈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좋은 선한 영향이 퍼져가지고 많은 또 영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팬분들 입장에서도 아, 이런 뭐 베푸는 거에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아우, 너무 좋고요. 너무 훈훈하네요. 예. 아, 그리고 다음 질문은 조금 기부랑 어울리진 않긴 하지만 도란 선수가 언급한 이상형이 아주 지금 화제가. 도란의 이상형? 화제가 지금 몰았다고 하는데 이상형으로 궁금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양심 없거든요. 아, 물어볼까요? 아, 예. 이상형으로 내가 결혼할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도 안 갈 것 같다. 잘 때도 새근새근 콜도 안 걸고 코도 안 곤다. 방귀도 안 끼고 방귀도 안 낄 것 같다. 아니, 너무 비현실적이 아닌가. 이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직도 이렇게 이 생각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개인 방송을 하다가 그냥 좀 스쳐가듯이 이제 말했는데
근데 아직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본인이 결혼할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고 네? 어 방귀도 안 끼고 그러니까 약간 신비주의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 어. 이슬만 먹고 아 이슬만? 아 실제로? 아 뭐 그냥 표현이 그런 건데 이제 어. 뭐 그만큼 어. 되게 순수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알겠습니다. 아 되게 도란 선수가 참 그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순수해요. 것 같아요. 네. 초비는 어때요? 이상이 형. 아 저는 이제 이상이 형에 대해 생각을 멈추어서 아.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아 지금은 아. 이루어질 일이 없다. 그 시간에 게임 뭐 내 삶이나서 생각하자. 어. 이런 주의가 된 지 좀 되어서 이상형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럼 초비 그 초비가 보기에 도란 선수 이런 이상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렇죠. 분을 네, 쉽진 아. 않겠지만 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 이거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아, 도란 선수 그 캐치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갈틱폰 잘하려고. 아 갈틱폰 저도 해봤어요. 그림 학원까지 등록했다고 들었어요. 네. 학원 다녀보니까 좀 성과가 있었나요? 제가 시청자 개인 방송을 할 때 시청자들이랑 갈틱폰이라는 그림 게임을 했는데 네. 제가 너무 못해서 되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인가 이제 그냥 길을 가는데 집 앞에 미술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요즘 취미생활도 없는데 한번 배워볼까 해서 갔다가 아, 딜라이트 선수랑 같이 갔습니다. 오. 네. 가서 하루 갔다가 아 게임 해야겠다 하고 바로 그냥 아, 하루 정도 가서 갔던 배우려고 했는데 아 근데 그 발상이 너무 대단하다. 이거 이 갈틱폰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미술학원을 갈 생각은 쉽지 않은데 그 실행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아 근데 그때 되게 좀 일상도 따분하고 아,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림이다 하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네. 딜라이트 선수랑 같이 갔어요? 네. 왜 딜라이트 선수는 데려갔어요? 혼자 가기 좀 민망. 같이 가자 했어. 딜라이트는 어 형 어, 같이 가요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아 이렇게 싫어하는데. 어, 한종아 너 미술 좋아해 막 하니까 어, 뭐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가자 하니까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딜라이트 선수도 가서 하루 동안 해보고 형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이후로 말이 없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어, 언급을 안 하게 됐구나. 네, 언급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어. 도란 선수가 한번 배웠다는 그림 실력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롤리나에서 그런 거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도란 선수와 초비 선수가 그려주면은 저희 MC들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선수가 그래서 그림을 그러니까 챔피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을 제가 제한 시간 좀 드릴게요. 그 시간 안에 스케치를 해주시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어떤 챔피언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초비 선수는 뭐 미술학원 다닌 적 없죠?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제 도란이 좀 기대가 되는데 스케치북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네요. 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룰은 그릴 수 있는 시간은 15초 드립니다. 네. 여기 스케치북 하나씩 받으시고요. 네. 펜이 또 여기 있습니다. 마커. 네. 검은색. 어떤 색깔로 혹시 원하세요? 뭐 골라보시죠. 반대로. 아, 아직 그리시면 안 되고 네. 저희가 15초 카운트 저희가 할 테니까. 아니, 검은색이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 아, 검은색 넘겨주시 좀 양보하죠. 네. 미술 학원을 다닌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아, 검은색 예쁜 걸로. 보통 검은색을 예쁜 거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데 역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네. 아 지금 아, 본인들이 그려야 될 챔피언을 이 앞에 제작진 분들이 저 보이시나 제작진 요 앞에. 네네. 여기, 에, 여기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려주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예. 저도 저거 아, 같은 거 같이? 같은, 아 같은 너무 거, 어려운데? 아 같은 거라고 합니다. 자 몇 초 정도 주나요 지금? 좀 드릴게요. 좀 넉넉히 드릴게요. 넉넉한 10초로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예, 일단 볼게요. 원래 저희가 15초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오 지금 뭐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냥 뭐 거침없어요.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드릴 순 없어요. 아, 20초 남은 것 같아요. 아 지금도 보시면 안 되죠. 아니 뭐 어차피 모르니까 우리는. 근데 그 선수의 표현력이 좀 확실히 달라요. 네.
사실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 재능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8 7, 6. 저 끝났습니다. 오. 아, 진짜로? 저 끝났습니다. 아 돌아서 선수. 어 잠깐 얼핏 아직 잠깐 얼핏 본 것 같은데요? 얼핏 본 것 같은데. 지지 마. 아이, 설마. 아 그게 끝났다고? 오 잠깐만. 어쨌든 일단 시간제한 일단은 끝났습니다. 초비 선수가 그린 것부터 한번 공개해주세요.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카메라 너무 부끄럽네. 아 잘했는데? 어? 아 나 뭔지 알 것 같다. 아 저 뭔지 알 것 같고 어 일단은 알겠습니다. 초비 선수의 그림이고 보라 선수 끝났다고 했거든요. 자신감 있게 네. 보겠습니다. 미술학원에서 어? 잠깐만 어 잠깐 감 오세요? 저는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뭐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 거 맞출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거요? 놀랍게도 같은 거예요. 아, 잠깐만. 놀랍게도 같은 거예요. 다른 건 줄 알았어. 다른 건 줄 알았어. 놀랍게도 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일러스. 오. 아. 정답 맞나요? 맞습니다. 아, 사일러스. 아, 그림 좋아. 훈이 솔직히 누구 거 보고 맞췄어요? 조비 선수. 아, 처음 이게 얘가 처음 보여줬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요? 이거 제가 네? 아니 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돌아서서 제가 그 그리다가 돌아니 끝났다고 하는 딱 봤는데 오 끝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럼 혹시 게 이번에는 도란 선수 것만 보고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아 네. 도란 선수 것만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고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예. 초비 선수 같이 그려주세요. 아 저를 그려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도란 것만 보고 맞춰보고 아니. 어려우면 초비 선수 것까지 한번 보고. 좋습니다. 예. 분명 이제 미술학원을 갔다 온 도란 선수이거든요. 아, 좀 어려운데 이거? 어렵나요? 혹시 바꿀 수 있나요? 다른 걸로? 아, 쉬운 걸로 최대한. 아, 진짜 너무 어려웠어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려웠나요? 아, 저 그리려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당황합니다, 도란. 한번 시도해 보겠어요? 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도전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아까 걸로.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냥 넉넉히 드릴게요. 예, 네. 저는 안 보겠습니다. 최대한 안 보고 일단 저희가 사일러스를 맞추긴 했고 일단은 어렵긴 하다 그런 제작진분들도 좀 어려운 거라고 쉬운 건 아니다. 근데 저희가 또 리그 오브 레전드 경력이 둘이 합쳐서 근한 120년? 20년은 넘죠. 예. 그래서 뭐 충분히 다 섭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나름 북미 유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브론즈. 네. 미술학원 다녀야겠는데 이거? 자 시간 좀 더 필요한가요, 도란? 아니 이제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 아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자 그럼 도란 선수부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강도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지 너무 어렵다고 어려웠어요. 그랬어. 이거 근데 나 알 것 같아요. 저 알 것 같아요. 뭐죠? 보라 혹시 한 글자인가요? 아니요. 잠깐만. 뭐지? 뭐? 약간, 뭘 들고 있잖아. 올라프? 나는 그 쉔인 줄 알았어. 쉔 옛날에 던졌잖아, 볼을. 큐 던지는 것처럼? 민망하네, 이건. 이거 그러면 일단 초비 선수의 초비 선수까지 봐야겠죠. 네, 힌트까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비슷하게 그리긴 했습니다. 잠깐만. 왜 그래, 우리한테? 이거 뭐지? 우리한테 왜 그래요? 비슷하게 그런 겁니다. 잠깐만. 우리한테 왜 그래요? 두 개가... 근데 머리띠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두 개가 이게 연결되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저 그 머리띠 같은 걸 뭐 하고 있어. 저게 포인트 같은데. 아, 나 알 것 같다. 아, 잘 그렸다. 혹시 두 글자예요? 아니요. 아니야? 글자도 아니야? 잠깐만. 줄여서 부를 땐 두 글자로 부르기도 하죠. 아, 세 글자인가 보다. 아니죠. 두 글자라 하니까 네 글자 아닐까요? 줄여서 하니까. 줄여서 두 글자면? 나는 네 글자인데 이거? 난 탈익인 줄 알았어, 탈익. 아니, 뭐지? 저거 탈익 같지 않아? 탈익 같지? 느낌 있다, 느낌 있다. 나 탈익인 줄 알았어. 아니. 맞춰봐. 와, 네 글자? 사일러스 아니면? 와 감이 안 잡혀. 그레이븐? 아닌가 보다. 자, 저희 모르겠거든요. 네. 정답은? 나오시. 이렐리아. 잠깐만. 이셀리아.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못 맞췄다. 이거 사실 댓글에 사실 많이 치잖아요. 그 중에 이셀리아 절대 없었을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문도, 니달리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셀리아 근처도 못 갔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려운 건 맞는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술학원 다 같이 등록하는 걸로. 예. 아, 근데 이거 재밌네, 이거. 아, 이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팬분들하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탐정훈이 오늘의 사건 해결. 아, 훈이 고생하셨습니다. 아, 또 두 분도 어쨌든 좀 짓궂은 질문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 저희는 현장을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코너가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현장을 잠시 정리하고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젠지의 도란 초비와 함께하고 있는 놀린 나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 편하게, 네,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자, 아, 이번 코너는 말이죠. 바로 장안의 화제 오브 더 화제 시간입니다. 바로 내 멋대로 어워드! 그렇습니다. 이거는 선수들이 이거 진짜 잘했다. 아, 이 부분은 상줄만하다. 아, 이런 것들을 직접 선정해 주시고 해당 플레이를 함께 보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인데, 바로 오늘의 POL이라고 있어요. 플레이 오브 롤린 나이. 아.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진짜로? 네. 솔직히 괜찮아요. 아, 아까 준비할 때. 아, 준비할 때. 아, 준비할 때. 피디님이. 아, 그렇습니다. 코너를 이제 대충 알고는 해야 되니까. 네. 네. 이거 POL이라고 저희가 또 선정을 하는 그런 코너인데, 그럼 지금까지 여기 선정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죠. 네. POL 명예의 전당 자막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많은 선수들이 또 그렇습니다. BDD, 베릴, 쇼메이커, 오너, 버돌, 클리드까지 여러 가지 상을 받아갔어요. 아, 정말 하나같이 다들 빛나는 상들 받아갔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도 이 두 분께서 이제 젠진의 선수들에게 이 표회를 선정을 할 텐데 트로피를 선물로 드려요. 트로피 수상을 합니다, 직접. 네. 이거 준비가 있어요. 퀄리티도 되게 괜찮거든요. 플레이 오브 롤리나인 POL. 여기에 선정되면 닉네임이 각인이 됩니다. 각인까지? 각인해서 딱 드려요, 진짜. 2023년에 어울리는 미니멀리즘. 혼나네요. 그렇죠. 다들 이 시큰둥하다가 이 트로피를 보고 진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뽑아가거든요. 오늘도 두 분께서 한번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상의 후보 발표해 주시죠. 오늘 준비된 상. 잠시만요. 네. 오늘 준비된 상. 여기 있어요. 내 실력 감상. 오! 아, 예, 내 실력 감상. 잠시만요. 이거 보고. 알겠습니다.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상. 내 실력 감상, 신인상, 스치면 중상, 숨참고 다이브상, 연구대상, 강렬한 인상, 어딜 보시는 거죠? 그건 저의 잔상. 아~ 그리고 이번 주 새로운 제가 또 갖고 왔죠. 뭐죠? 바로 급부상입니다. 급부상까지. 아, 오늘 새롭게 떠오른 급부상까지. 이 중에서 본인이 후보를 선정해서 뽑아주시면 되는데 한 선수당 두 개의 후보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뒷자리 컴퓨터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는 또 어떤 장면을 선정을 해주시고 어떤 선수로 후보를 올릴지 기대가 되는데, 아, 저도 지금 많은 플레이가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오늘 또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1경기도 그렇고 2경기도 네. 그렇고 어떤 선수부터 한번 진행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하실래요? 먼저? 어, 후람부터 나오나요? 아닌가, 예. 나부터 할까? 초비 선수부터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래? 아웃. 드럼부터? 네. 오케이. 이제 보시면 이제 리플레이는 1경기. 예, 네, 화면 넘어가 넘어 아, 된 건가요? 지금 되고 있어요. 아, 예. 넘겨 주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장면인지. 혹시 뭐 생각한 장면 있어요? 예. 네.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1레벨 와드 되게 잘 박았고요. 노틸러스가. 노틸러스가 와드 잘 박았어요.
사실 뭐 후보인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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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 받을 후보가 아니더라도 그럼요. 이거는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가셔도 됩니다. 아, 네. 네. 저는 상 안 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 팀이 잘해서 이겼겠지만 이제 좀 상대 선수의 플레이를 좀 칭찬을 하고 싶다. 오, 이거는 최초예요. 네. 피월 최초로 상대 선수 어떤 플레이죠? 일단 제가 그 제이스로 되게 초반부터 압박을 하면서 앨리스도 탱크 노트. 이게 앨리스가 이제 좀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그쵸. 세주한이가 플래시로 넘어온 거예요. 여기 딱 블루 쪽에서 싸운 척 하다가 이거 솔직히 피넛 선수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제가 좀 방심을 했습니다. 근데 좀 당할 만한 갱킹이라고 생각해요. 그 탑라이너 입장에서. 저 솔직히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그렇죠. 저는 살 생각 없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이거 이렇게 저 정도의 정성을 들이면 저는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딱 세주한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잘했네. 네. 앨리스가 있는 걸 알고 계속 그 피해 다니면서 확실히 시야를 잘 숨겼네요. 상대 팀한테도 후보를 줘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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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이런 갱킹이 탑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피나 선수도 또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이제 같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왕호 분발해라. 다음에 이런 갱 좀 나도 좀 부탁한다. 이런 거 말하면 상대 팀 정글들이 당신만 노리는 거 아니야? 아니지 난 이제 한번 당했으니까. 아 이제 안 당한다. 이제 안 당하지. 실수를 반복만 안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역으로 이용한다. 아, 근데 어제 연습 경기에서 한번 당한 갱킹이긴 한데 대회에서 당했으니까 이제 진짜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제는 진짜 안 당한다. 네. 실전에서까지 당했기 때문에 스크림에서 당할 때도 다음에 안 당하면 되지 했는데 오늘 당했으니까 이제 진짜 안 당한다. 아, 이제 진짜. 이제 진짜. 근데 그럼, 진짜 이게 탑라이너들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라인전을 지거든요. 아 탑은.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인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에 맞는 그 부가적인 플레이를 더 신중을 생각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보람소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다. 보람소에 하트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저 근데 진짜 좋아했거든요, 훈이. 예전에 프로하기 전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프로하기 전에. 아 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아 그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혹시 무슨 상으로 올릴까 엄지 선수 갱킹.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이런. 좀 갱킹 루트를 많이 연구를 하셨을 거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연구를 좀 해야겠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이 POL 최초로 상대 선수에게 그리고 본인의 또 자기 반성이 들어간 또 엄티 선수의 연구 대상 후보에 올라갔고요. 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아 보글 하면서 하셔도 돼요. 아 그렇죠. 먼저 할래? 나 먼저? 아니 나 두 개 볼 거야. 아 그럼 두 다음 보글한 또 어쨌든 요 갱킹. 전멸을 쓰고 넘어갔던 갱킹이고요. 무지카. 예, 노틸러스가 탑을 뛰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서 좀 게임하면서 감동을 받는. 아 감동 먹었어요. 네. 아래서 제가 또 이전에 3대 셀 하면서 마음 아프게 라인전 하고 있었는데 라인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혼자서 풀 수 있을까 말까 많이 고민하던 찰나에 이제 딜라이트 선수가 나 이거 집 갔다가 탑 한번 뛰어볼게 막 이렇게 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네, 그래서 선사 같은 플레이. 그게 여기서 이제 왔어. 드디어 왔어. 그래서 여기 네. 계속 압박할 수 있고 라인업 하면서 가지고 채굴도 하고 이제 노슬리 탑을 왔으니까 앨리스도 탑을 자연스럽게 오면서 전령도 깔고. 돈도 먹는 이런 플레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은 팀원들의 도움으로 커버를 잘 만들어준 네. 정말 힘든 과정 속에서 그 딜라이트에 탑 한번 뛰어볼게 그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그 목소리 맞아요 천상의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가 또 불안을 또 눈물 짓게 만들었군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떤 상으로 누구를 딜라이트 갑니까? 네, 딜라이트 선수가 딜라이트 선수의 강렬한 인상. 강렬한 인상. 좋습니다. 그 탑을 한번 와준 플레이 덕분에 안 그래도 힘들었던 라인전이었는데 맞아요. 굉장히 좀 편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장면을
선정을 해줬고요. 지금 한 세트만 봤는데 뭐 1, 2세트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초비 한번 가볼까요? 1세트를 보겠습니다. 아, 1세트 봅니다. 아, 저는 초비. 여기에는 이제 네, 지금 그 돌아든 탑만 봤어요. 계속 탑상황만 일단은 이제 세주환이가 탑이니까 저희 팀이 이제 바텀 다이브를 준비하는 장면인데 네. 그래서 이제 3대2로 두 명을 잡아내는 모습 아주 인상 깊었어요. 오, 이 장면 좋았죠. 사실 이 플레이 때문에 거의 게임이 넘어갔죠, 완전히. 페이즈 선수가 그렇죠. 키를 먹진 못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이 피넛 선수의 이 날카로운 구치. 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맞으니까 바로 딜라이트 선수가 플래시로 연결해 버리죠. 아무것도 못하게. 아, 잘했는데? 완전 차렷 자세로 죽었죠. 이런 디테일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선 선수는 처음 보는 장면인가요? 어, 처음 봤어. 아, 타워 타워 어그로를 한번 빼고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초기화 됐으니까. 여기서 노틸러스가 펜타스톤 넣고 살아남았다. 아주 깔끔한. 예, 누구한테 줘야 되지? 설명한테 줄 수는 없는데. 아,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보이스까지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피넛 선수의 침착한 보이스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들었는데 피넛 선수가 고치 맞추는 거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노틀러스가 먼저 찍어봐. 아, 물론. 기억 잘하시네요. 아, 그럼요. 그렇다면 저는 피넛 선수에게 숨 참고 다이브상. 아, 피넛의 숨 참고 다이브상. 아, 이 다이브 장면 진짜 보이스까지 같이 들으면 진짜 뭐 거의 뭐 다이브 정석이에요. 그렇죠.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교과서적인 플레이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란 선수 이 장면을 처음 봤고요. 도란 선수 사실 집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좀 볼만하지 않았나? 라인 복귀 상황인데 좀 볼만하지 않았나? 탑상은 봐야 되니까 지금. 네, 탑상은 봐야 되니까.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좀 빨리 감기를 해보자면 여기였나? 이 다음 웨이브에 아마 어크산테 그 장면인가요? 그라와스 공을 빼면서 최고를 한 칸 했던 걸 기억하는데 아 여기다. 아 여기. 여기서 이제 하고. 이 이전에 그라와스 배치가 빠졌거든요. 맞았나? 빠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예, 여기서 썼습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배치가 꿀타임이니까 여기서 한 칸 먹으면서 철거로 힘기를 건드렸구나. 그렇죠. 상대의 멘탈 흔드는 플레이죠, 이제. 한 번 씹으면서 이제 마침 또 저희 앨리스가 위쪽에 있어서 이 다음 턴에 불러가지고 저희가 자주 하던 그 납치를 여기서 그 성공해냅니다. 아까 언급해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바로 고치 연계.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 미드크산트의 포텐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탑에서는 저런 플레이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벽이.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벽이 더 많이 있다. 와, 저런 플레이 보고 전 박수를 진짜 쳤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또 앨리스랑 연계가 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잘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내 실력 감사합니다. 아, 내 실력 감사. 진짜. 아 도란이 보기에도 뭐 굉장히 훌륭했나요? 아 탑에서는 이런 플레이 나오기 진짜 쉽지 않은데 벽이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이게 또 미드크산트에 좀 빛을 받네요. 사람 심리상 롤 유저라면 다 타워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압박을 느낄 때 여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을 봤습니다. 아 사실 저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실전에서 게다가 대회에서 저렇게 진짜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오늘 솔랭 비상이에요 지금. 다 이제 다 미드크산트만 하고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의 이제 후보가 모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고 자리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고 한 세트에서 그냥 네 개를 다 뽑아버렸네. 그니까요. 대단합니다. 자 일단 네 개 후보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엄티 선수의 연구대사, 딜라이트 선수의 강렬한 인상, 피넛의 숨참고 다이브상, 그리고 초비의 내실력 감상. 이 네 개의 후보가 이제 후보로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최종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 POL 두 분께서 상의하셔서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리면 어떡하지? 갈리면 잘 의논해야죠. 상의해봐야죠. 예. 하면 되나요? 네. 둘이 논의하세요. 편안하게 논의하셔요. 예, 저희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받고 싶어?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너 받고 싶어? 너무 웃기다. 이 미드크산트가 처음 나오고 저런 모습이 처음 나오니까 임팩트가 아주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 됐어요. 충분히 받아서 마땅하지 않나 라고 네. 자기 어필을 좀 해보고 저는 설득 됐습니다. 근데 그 도란이 근데라고 했어요. 근데 아 저는 정글 엄지 선수의 갱킹이 너무 많은 정글러들이 보고 배웠으면 영감을 받을 만한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지만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또 저는 희소성의 어. 가치로 어 희소성 이런 도란 선수의 신박한 갱킹 루트 강의에 의하면 20년도 때도 한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 아 이거 바로운 둥지를 넘어서 오면 되지 않냐. 어. 저 사실 저 갱킹 루트는 제 선수 때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사실은 완전히 처음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상태는 이제 최신 챔피언 어, 과거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기 LCK 때문에 LCK 최초 미드라. 네. 뭐 그런 희소성이 지금 어필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강요하는 거 아니면 도란 선수 여기서 좀 설득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좀 아... 고민합니다. 아, 도란 괴로워합니다. 이거 아닌데 인정하겠습니다. 아 인정하나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그럼 POL 오늘의 수상자는 그러면은 도란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누구의 뭐뭐뭐사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의 POL 수상자는 소비 선수의 내 실력 감상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초비 선수에게는 POL로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트로피를 전달해 드리고요. 이거 각인은 끝나고 제가 각인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와, 잘 예. 만들었는데? 예. 한잔해. 한잔할까? 한잔해. 연습실에 딱 이제 컴퓨터 위에 딱 올려놓으면 볼 때마다 또 자부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 연습실에 물컵이 없는데 이걸로 쓰겠습니다. 좋아요. 먹을 아, 때마다. 예, 딱 그런 용도. 그래서 작게 만든 거예요. 아, 예, 희소성 있게. 편하네요. 가벼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돼서 오늘 POL은 이제 초비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잠시 장례를 정리하고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여기 예 올파크 바로 앞에 예.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디 지키냐고 지금 묵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극찬 예,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분들 또 올파크 오시면 치킨 한 번씩 좀 그렇죠.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롤링나잇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롤링나잇 코너는요 LCK 최고의 컨트롤 왕을 찾는 그런 겁니다. 아, 그건가요? 예 제가 도전 걸음 하면 다 같이 마왕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도전 걸음 마왕! 그렇습니다. 바로 황새와 혼연일체가 돼서 가장 멀리 이제 걸음을 떼는 그런 게임인데 그럼 지금까지 이 도전 걸음 마왕에 도전했던 순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가 65m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구마유시, 그리고 킹겐 바이퍼, MB, 크로커 클로저, 쇼메이커 긴, 라스칼 선수까지 저 밑에 몇 명이 더 있었는데 워낙 그 못 갔기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잘렸어요. 그렇죠. 당군님 6m 있습니다, 밑에. 네. 아, 저는 그 방송 시간 관계상 대충 한 거고. 알겠습니다. 네. 나 비웃었어. 너네 얼마나 가나 보자, 오늘. 예. 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선수분들? 보지도 않았어요. 아, 보지 네. 못했어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T1의 페이커 선수가 65m 기록으로 이제 마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 얼마 안 됐거든요? 요거 두 선수에게 오늘 좀 대결 구도를 해서 더 높은 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아우! 잠시만 기다려. 좋은데요? 예. 자. 또 많이 많이 멀리... 준비했거든요. 에이. 예, 저 많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롤링나잇과 함께하는 협찬사입니다. 바로 CGV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CGV. 네. 와. CGV에서도 관람할 수 있는 LCK. CGV에서 LCK를 관람하면 CGV 한정 LCK 디자인 포토카드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LCK 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LCK 또 이 LCK 디자인 포토카드 아 이거 진짜 소중한 거거든요. 포토 티켓 요거 여러분들 출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또 이거 오늘 승리하게 된 선수에게는 예매권 드립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전 잘 안 봅니다. 아, 이번 기회에 승리하고 영화 한번 보세요. 예. 자, 과연 이 두 선수가 새로운 기록을 세워서 우리가 또 마왕 자리를 뺄 수가 있을지. 두 선수 혹시 이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요 조작법을 좀 설명하든, 아니면 훈이가 한번 오랜만에 한번 보여줄래요? 실력. 숙련된 조교의 시범 있겠습니다. 아, 그럼 잠깐 보여주죠. 왜냐면 아예 모르시니까 두 분은. 알겠습니다. 잠깐 하고 와. 알겠습니다. 맛만 보여줘.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진짜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잘 보십시오. 지금 숙련된 조교입니다. 안 멈추면은 저 친구는 아침까지예요. 이 게임. 저 근데 미리 말할게요. 20m만 하겠습니다. 딱 20m만 하세요. 잘 보시면은 이 황새가 있거든요. 화면 넘어가면 이제 보여주시고, 왕새가 자기 마음대로 막 꺾어요. 그럼 방향 키로 중심을 잡는 게임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제가 누르고 방향 키 왼쪽 오른쪽 말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해볼까요? 이렇게 방향 키로 중심을 잡으면 돼요. 뒤로 가면 앞으로, 앞으로 가면 뒤로. 가는 건 자기가 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면 됩니다. 20m만 갑시다. 알겠습니다. 예. 20m 딱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원래 팁 안 드리는데 처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팁이 있어요? 팁은 최대한 이 방향키를 조금 진짜 가능한 조금씩 누르는 거예요. 진짜. 아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0m. 예, 그러니까 딱 20m. 진짜 가능한 톡톡톡. 예. 꾹꾹꾹 누르면 안 돼요. 아, 후님 혹시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못한 거 아니에요? 모르죠. 아, 일부러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게임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럼 쉽지 않네요.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연습 게임 없죠? 없어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한 번에 도전만. 그래서 당구님이 6m예요. 아, 나는 그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럼 제가 먼저. 오! 초기 갑니다. 컨트롤 왕. 도전. 도전 갑니다. 좋습니다. 네. 스페이스 바드는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되면 도전! 하고 딱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도전! 도전! 화면 넘겨주시고요. 자, 과연 초비, 오, 바로 거침없는데요? 좋죠. 오. 조심해야 되고. 설마, 에이. 20m는 가겠지. 그냥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요? 사실? 리엔지 선수가 몇 미터였죠? 12m였나? 12m였죠. 지금 그래 나 명예 전당 돌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가 더 빨리 휘청이거든요. 그렇죠. 난이도 올라갑니다.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그래도 감 잡았는데? 괜찮은데 지금 컨트롤이? 감 잡았어요. 이거 저는 영상에 50m도 가겠는데요 이거? 100m 가는 거 아니야? 와 45m. 근데 처음 치고 잘했는데요? 이래도 중위권이거든요 사실. 자 초비 45m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보란 자신 있어요? 아니요. 바로 갑니다. 근데 바로 뭐 가네. 처음 45m면 나쁘지 않은데. 진짜 잘한 거예요. 네. 45m면 상위권이에요. 어려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보란 그 몇 미터 정도 갈 것 같아요? 앞뒤예요, 위아래요? 앞뒤. 앞뒤. 몇 미터 정도 갈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잘 해보겠다. 마우스로 트라이 어게인 눌러주시고. 네. 트라이 어게인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시작합니다.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작이에요. 준비됐으면 도전 해주시면 됩니다. 도전! 도전! 쉬운데? 처음이 쉽죠? 처음이 쉬워요. 야, 자신감. 이게 역시 탑라이너인가? 야, 근데 무슨 5미... 잠깐만. 5미터도 안 가고. 상상이다. 뭐지? 지금 키보드 소리가 스틸 콤보 넘는 거 같아. 자, 20m 돌파. 아직도 해볼 만한가요? 그래도 명예전당 지금 들어왔죠? 30m! 30m! 이게 뭔가요? 처음에 쉬운데? 이렇게 말하자마자. 아니, 게임이 당연히 처음이 쉽죠. 플레이만 잘하면 되죠? 예, 아니, 그럼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이게 뭐 그런 거랑 뭐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도란 선수. 30m. 왜 고개를 숙여. 아쉬워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다들 뭐 아쉬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비가 45m고 보란이 30m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선물 어디 갔죠? 어디다 두셨죠?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CGV 예매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영화 평소 잘 안 보시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영화 한 편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재밌게 봐. 아, 뭐 선물로 주셔도 되고, 편한 대로. 아, 아니. 그렇지 않죠. 너도. 아, 아, 너도. 아, 이거. 아, 또 모른 척하고, 아, 또 받는 거예요? 아, 훈훈하네. 아, 역시. 예. 조비 선수 아까도 츤데레라고 그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뭐 두 분이 또 이렇게 훈훈하게 서로 위하는 마음 보니까 너무 좋고 또 룸메이트라고 하니까 얼마나 친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두 분이 포함된 순위표 지금까지 기록된 순위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오 지금 좀 도비가 와 5위까지 올라왔어요. 없어졌거든요 밑에도. 아 많이 없어졌네 오늘. 아 도란 선수가 사실은 약간 위험하겠는데요 다음 주 되면은. 어 그러게요. 야. 예. 네. 그래서 도란이 이제 9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오늘 45m를 기록한 초비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두 선수와 함께한 이 시간 너무 즐거웠고 자 아. 롤린나 이제 마지막 코너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아, 아쉬운데요? 너무 아쉽나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예. 도란 뭐 오늘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어느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림? 아, 그거 제일 재미없었고요. 아, 난 그게 재밌었는데. 아, 그냥 좀 토크했던 그 좀 질문 받고 이제 대답하고 이런 게. 네, 그런 게 재밌었어요. 아, 효빈은 어땠어요? 어, 저도 토크하면서. 좀 많이 즐거웠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해 주시니까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또 팬분들이 지금도 보니까 밖에 막 함성 소리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께 또 이번에 프로도 올라갔고 하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비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또 플레이오프 때 좀 각오를 또 여기서 말하게 되어서 좋은데 이제 좋은 경기력을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경기력을 제가 또 높은 성적 그리고 우승까지 바라보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팬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토란 선수도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젠지가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을 지었으니까 네, 좀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또 플레이오프 계속 끝까지 잘 하겠습니다. 아,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오늘 정말 두 분이 좀 뭐 어려운 질문도 있었고 그렇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요청사항도 있었는데 정말 뭐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고 또 오늘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앞으로 젠지와 함께 두 선수 또 플레이오프 가서 멋진 활약 오늘처럼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죠. 네. 네. 오늘 어땠어요? 아, 오늘 진짜 두 분 다 너무 말도 잘 해주시고, 제가 솔직히 가져온 것 중에서 되게 난처로운 것도 많았잖아요, 사실. 근데 또 정말 역시 멋있는 선수들답게 네. 좋은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훈이도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군과 훈이의 롤린나잇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는 롤린나잇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롤린나잇 그러면 다 같이 굿나잇 이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롤린나잇! 굿나잇! 감사합니다.